우리 집에 놀러 와. 아, 베리. 저 아주 비슷한. 어, 뭐야? 감독님! 자, 비교가 되냐? 아니 제 인테리어가 남달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너 했고. 오, 야, 테이블 움직여. 바둑돌 아니에요? 우와, 테이블 움직여. 우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아이디어 상품이거든. 우와. 이건 저 논현동에서 나 팔아요. 네. 이거 커피 같은 거 어떻게 이거? 아, 근데 야, 근데 이게. 이런 무슨 말, 아 김태진 감독님 다른 말들이 말상이야. 진짜 우와 말상이야.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네. 아 진짜 좋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 김태진 감독님 가족 사진이라고 해도 가족 사진이라고 해도. 근데 정말 너무 친근해서. 네. 우리 그 방송에는 마상테리오라고 해야죠. 네. 그러면 운동 선수들도. 예, 어떤 마상 테리오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예, 배구계에서도. 예. 누구? 김상우, 후인정, 김세진, 세진. 아, 거기, 예, 거기 이제 마주 마부가. 예. 저 만학길 감독님. 아? 만학길 감독님.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만학길 감독님. 마시라. 예, 마주 마부. 아, 예. 아, 야, 재밌네. 재밌어.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여기 집에서 전구 가실 때 의자를 놓고 가시는지 그냥 가시는지. 아니요, 안 놓고 갑니다. 아! 그 제차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아, 이 소리 난다고? 이게 이게? 그런 사람 있어? 네, 좋다, 그냥. 일어나봐. 좋다, 아~ 올려봐. 아니, 서서 일어나봐. 올려봐. 올려봐. 아니, 그냥 이렇게 손 올려봐. 안 되지, 안 되지. 저는 이거 봐. 야! 의자 안 놓고 이렇게 그냥 가는 사람 처음 봐. 뒤꿈치는 안 들고 그냥 이걸 가시네. 네. 아니 그러면 저 천장청소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청소를 어떻게 해? 네. 근데 이제 그게. 이게 만약에 딱 걸레다 그러면 딱 대고 쭉 딱 대고 쭉 야, 야, 나 천장청소 천장 청소를 하는 집을 처음 보네. 이야, 대단하다. 아, 진짜 바쁘실 텐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준다 하길래 이제. 네. 예. 사실, 이제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 공식 첫 경기를 제가 잡았습니다. 공식 첫 경기를 제가 잡았습니다. 소소하게나마 여러분들 식사 대접 좀 하고 네. 힘 좀 내시라고 네. 일부러 예, 집으로 좀 오시게 했어요. 그러면 그냥 뭐 연습비도 뭐 일단 뭐 빼도 못하고 일단 네. 우리 동네 배구단 오늘 공식 첫 공식 첫 경기 하는 날이 바로 오니까 네. 바로 오늘 네. 누굴까? 자, 자 월드스타 김세진 감독님의 서재입니다. 오, 뭐야 얘로? 오, 뭐야 얘로? 와, 저게 진짜 짱이다, 와. 와. 야, 공격성. 일단, 공격성. 한쪽 목에 어떤 업적을 이룬 스타분들의 차트를 가보면 장식장이 쫙 있죠. 트로피를 이제 놓을 장소 없으니까. 안에 여기 보면 훈장이 있어요. 야. 훈장. 훈장 받았다고, 훈장 좀 감독님. 네, 훈장 두 개 있습니다. 조카 훈장! 네. 우와. 훈장이야! 박수! 처음 봐. 오, 네네. 기운이 싹 오잖아. 아니, 이게 몇 년도예요? 어리죠? 그게 94년도일 겁니다. 야, 나의 아픔들. 공과 함께라면 잊을 수 있어요. 정말 이거 예전에 거. 예. 많이 나왔죠.
아. 야, 근데 뭐, 아, 야, 아니, 이걸 진짜, 아니, 이 정도면 화보집을 냈겠는데요. 예, 화보집. 팬분들이 지금 이런 게, 야, 아, 그렇지. 야, 오, 야. 정리정돈이, 저 간격 맞춰서 넣어놓은 거 보세요, 술. 이 남자가 사는 법,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야, 야, 야. 저기 봐. 근데 너무 너무 깔끔하다. 아니 이거 막 아, 약간 그거 있나 봐. 결벽증? 아 결벽증 없어. 결벽증 아니야. 인스턴트는 누가 그렇게 높아. 그래서 봐봐. 요거 너 이런 부분들이. 야. 야. 줄을 세워놓은 게 좀 같이 살면 좀 불편한 스타일이야. 정리 안 돼 있으면 못 참는 거잖아. 여러분 이런 거 못 본다 이런 거.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런 거 못 본다 이런 거. 안 돼 안 돼. 이런 거 못 봐. 그렇지. 진짜 여기를 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김세진 감독님의 냉장고. 야, 여기를 봐야 되거든. 냉장고. 자, 과연 이 남자는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을까? 공개입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셋. 짜잔. 와. 오, 야. 뭐가 많다 보이는 야 이게 아니, 봐봐 저거 봐봐 저거 봐봐 그거 뭐야 김세진처럼이잖아 김세진처럼이잖아 진짜래 우와 브랜드 냈어요 야 이거 웃긴다 김세진처럼이야 뭐야 브랜드 냈네 2015년 우석 기념으로 네. 우와 멋있다 마실라고요 아니 그걸 왜 따세요 아니 그걸 왜 따세요 진짜야 아니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안에 지금 요리해 드시는 게 보니까 막 겨자 뭐 이게 다 따세요 다 드셔도 돼요 와인샷 원샷 하시려고요? 원샷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강호동 이거 얘도 원샷 된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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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아, 욕심 나는데 이거. 아, 네. 근데 이거 저는 할 수 있어요. 진짜 힘들어. 아, 이거 저 해봤어요. 해봐. 자, 저 사이다로 해봤어. 다. 그러면 이거 말이 필요 없고 이거 원샷 하잖아. 네. 지금 이번 생은 내 거잖아, 너는. 네. 그렇잖아. 네. 그러면 그거 물려줄게. 오. 여기서 잡으면 놀래겠지? 실패하면 네가 내 거다. 이번 생에 내내. 아 없어진다고? 이거 중요하다 없어지자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치? 지금 솔직히 말하면 되든 안 되든 김세진 감독님은 아 저 땅에 흘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았어? 저거 분명 저 내가 다쳐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계셨네 어떻게 알았어? 안 쉬고? 조심해야 돼 한 번도 안 쉬고 할 수 있어 되면 일단 오늘 그러면 저기 끝나고 나서 호동 형님이 저 한우 한번 쏘시죠 되면 한우 내가 쏘고 안 되면 우리 팀분들 돌아가면서 우리 기대를 실명 주고니까 꿀밤 한 대씩. 오케이. 오케이. 된다는 쪽 이쪽으로부터 된다는 쪽 그쪽으로 확 찍어. 된다는 쪽으로. 난 안 된다. 어? 안 된다는 쪽 나오고. 야, 안 된다지. 어? 참나. 아 진짜. 와. 아니 근데 생수도 2리터 그냥 마시기도 힘들어요. 그럼. 아니 근데 하는 사람도 해. 야. 사람들아. 아니 근데 하는 사람도 해. 야. 사람들아. 하는 사람 있더라니까 있다고요? 있다고? 콜라로 알았어 있다고 그러면 가자 이쪽으로 가자 확실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할 수 있어 해봤다니까 맞는 거야 그냥 그나마 오늘 소고기 한번 먹자 오케이 소고기 자 이럴 거 자 갈게요 3 2 1 스타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눈 감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편안하게. 아, 진짜 무서워. 오, 묵직해. 길보 재미가 없어. 소리 예술가. 아, 마지막이지. 이게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아니야. 아, 내가 먼저 맞을 걸. 야. 동행아, 진짜. 아, 형. 야, 동행이가 이 정도로 폭행이야. 아이고. 와. 너무 묵직한데. 네. 죄송합니다. 진짜 모르겠네. 자, 파스타 시작해보자고, 그럼. 예. 자, 이게 주재료. 요거 다듬어주시고, 샐러드 씻어서 내가 그릇 줄 테니까 담아주세요. 네. 나 씻는 거 할게. 네. 근데 여기다 샐러드 담고 해도 돼요? 여기? 이거. 응, 그릇 줄게. 제 그릇 있어. 역시 요리할 줄 아는 애. 닦고 모르니 여기 준비 다 돼 있잖아. 좋다. 네. 우리 집 와서 같이 살자. 네, 저 부르고 싶어요. 물이 안 나오고. 언제 살아요? 네, 저 부르고 싶어요. 물이 안 나오고. 여기 언제 살아요? 밟아. 여기 밟아. 밟아. 오. 너 소꿉놀이 하니? 죄송합니다. 소꿉놀이? 죄송합니다. 제가 안 들어가. 그래. 봐봐. 아, 나오잖아, 자세. 야, 잘한다. 저요? 양파는. 양파는 숨이 빨리 죽으니까. 손 떨려. 형 긴장하고 있어요. 확진이 긴장. 실수하면 안 된다 그게. 너는 술도 안 먹는 애가 왜 이렇게 손을 떨어? 전 술 진짜 안 먹습니다. 진짜로. 다시 갑니다. 강타. 뛰어놓죠. 학진 터치. 우와. 이거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형 해봐세요. 잘 안 잘려. 이걸. 바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번에 쭉 눌러야 돼. 자를 때. 여기까지. 자, 면 투하. 맛있다. 더 맛있어요. 어때? 괜찮아? 네, 맛있어요.
됐어 그럼. 갑자요 배고파요. 간다 가 가. 자 호동이 형님 거. 아 진짜. 아. 우와. 아. 이쁘다 이쁘다 이뻐 이뻐.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야 이거 먹어보자 우리. 아~ 비주얼이 대박이야. 고치고 얘기하죠. 와 호동이 먹으면 다 맛있어 보여. 와 어때요? 야 그냥 야 그냥 아 갑니다. 오 김동자다. 아 갑니다. 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거기다 그걸로. 맛있다. 맛있어? 요리 잘하세요. 못하다 우와. 못하진 않아. 오, 진짜 맛있어. 하나도 돼 이거. 진짜. 직접 감자랑 새우가 아니 각 강남이 팔아도 돼 할 정도면 정말 맛있는 거군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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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저 지금 다이어트 중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있잖아요. 첫 경기 상대는 네. 우리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네? 현역 선수입니다. 현역 선수입니다. 그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선수랑 어떻게 저희가 게임을 해요? 네, 어쨌든 현역 선수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긴장 바짝 하세요. 이렇게 불평해봐야 결국은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고 있어요. 왜 불평한 일이 안 돼? 정말이 말이야. 한 두 시간 후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야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독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했습니다. 가시죠. 우리 동네 배구단 공식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배구단 대 진주 경희여중 배구부 양팀 선수단 입장! 우리 동네 예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일단 우리랑 멋진 건강한 땀을 흘릴 우리 상대팀 감독님 일단 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983년 창단 33년 전통 유서 깊은 배구 명문 배구부로서 경남 진주에 자리하고 있는 경해 여자중학교 배구부입니다. 2015년 제44회 전국소체에서 금메달, 2014년 중계 전국남녀 중고 배구대회에서 우승, 2013년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너네 왜 이렇게 빨라? 대한민국 여자 배구 미래를 짊어질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감독님 그때 저 특이한 상이 정신상적으로 귀여운 친구도 있고 또 위협적인 친구도 있는데 공통점이 헤어스타일이 다 비슷해요. 공통점이 헤어스타일이 다 비슷해요. 머리가 다 똑같아요. 머리가 같은 미용실인가 봐. 예, 저 어떻게 된 겁니까? 숙소 생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머리 잘라주는 선생님도 한 분이신 거예요? 다 다른 미용실 아니. 아, 다 다른 미용실? 다 다른 미용실이라고요? 다 다른데 앞머리 내려오는 거랑 긴 거랑 둥근 거랑 아니면 귀가 내려오는나 아니 달. 아, 앞머리가 앞머리가 눈썹 위로 올라가는 건지 눈썹이 내려오는 건지 귀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진짜. 가장 키 큰 선수가 키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83cm로 증가했습니다. 중학생인데? 예, 맞습니다. 아직도 크고 있는데? 183? 우리 팀에서 동혁이 82입니다. 182? 네. 동혁이 한번 잠시만 나와봐. 그러면 길에서 배구는 아무래도 키가 크면 유리하니까 뒤로 제가 재볼게요. 예. 형 들어와, 형 들어와. 형 들어와, 들어와. 형 들어와, 형 들어와. 형 들어와, 들어와. 형 들어와, 형 들어와. 형 들어와, 들어와. 아 비슷해, 비슷해. 오, 오, 그러네. 확실히 커요. 찬민 선수가 더 커요. 우리 찬민 형이 보여 어깨가 더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네. 왜 이런 거 다 시키는 거야? 찬민 선수는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길 거. 그러니까 우리가 3세트 할 거잖아요. 3세트 하는데 몇 대 몇으로 이깁니까? 2대0. 2대0으로. 한 세트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김세진 감독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어떤 요이 그리고 학진. 우리 선출과 어떻게 맞설 계획이십니까? 강서브를 해서 리시브와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에 임할 계획입니다. 여중생들이라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긴장하셔서 배우해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진주 경혜주 공식 첫 대결 바로 시작합니다! 예! 우리 공식 첫 번째 대결입니다. 진주 경혜여준과의 맞대결 박희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혜여준과 첫 상대를 하게 됐는데요. 여중생, 첫 경기라지만 좀 너무 쉬운 상대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33년의 전통에 또 현재 프로리그에서 자매, 쌍둥이 자매로 또 유명세를 띄고 있는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또 출신교이기도 하고요. 네. 전통의 명문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경기를 예상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찬영팀 오늘 경기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선수하고의 시합이니까요. 리시브를 해서 마지막 공격을 하는 선수까지 얼마만큼 다 잘 매끄럽게 연결을 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느냐가 그의 주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태현이는 앞에 오는 거 속공이랑 볼킹 무조건 막아줘야 되고 앞에서 빼주는 거 무조건 둘이 무조건 잡아줘야 돼. 그리고 사이드로 빠지는 거 동혁이 무조건 볼킹 참가해주고 학진이 좀 당겨갖고 네. 잡아주고 네. 둘이 서브 리시브 다 한다고 네. 생각하고 자 우리 동대 배구 좋아! 배구 좋아! 배구! 세! 자 늘 하도록 하면 되니까 서브는 목적타로 간다. 서브는 목차도 가되 강호동 삼촌한테 친다 알았지? 네. 파이팅 한번 하세요. 경희! 경혜여중 배구배 공식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강호동의 서브로 1세트 시작합니다. 짧은 서브 받아냈고요.
중앙으로 갑니다. 강타! 아, 수비 됐어요. 자, 살려냈어요. 네. 어! 중앙으로 갑니다. 강타! 아, 수비 됐어요. 자, 살려냈어요. 네. 어! 아, 이건 줄 알았어. 미안, 미안, 미안. 자, 수비 멋지게 됐는데요. 자, 결국은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보였었는데 콜플레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회를 거듭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공 앞에 서 있지 마. 공 보면 무조건 덤벼. 그러면 뒤로 좀 더 나. 박은별의 서브입니다. 점수는 1대 0. 자, 오버핸드로 받았습니다. 올려놓고 자, 공격하기 좀 애매했어요.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왼쪽. 네, 루킹! 루킹! 괜찮으셨습니다. 강남아, 이쪽으로 짧은 거 네가 잡아. 점수 2대 0입니다. 오만석이 리시브 내려와서 뛰어났습니다. 학진. 자, 이재훈이 3단 처리. 브로킹 해야 돼. 다시 받고. 살짝 뛰어놓습니다. 페인트 밀었는데 살짝 뛰어놓습니다. 페인트 밀었는데 첫 번째로 대득점. 왜? 옆으로 돌려. 옆으로. 왜? 자, 우리동네 배구단의 첫 번째 득점. 네. 블로킹 득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블로킹이 한두 개 나와준다면 또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자, 중앙에서 페인트. 자, 중앙에서 페인트. 다시 한번 가로막기. 연속 블로킹. 2대 0 점. 신발다. 배우 좋아해. 배우야. 결국 브로킹은 굉장히 이 배구 경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브로킹이에요. 다시 5대 5 동점. 자, 선수들이라고 하지만은 아, 이곳의 분위기. 그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녹아들면은 아, 범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다시 중앙 쪽입니다. 스파이크! 오케이! 어떻게 넘어가 됐습니다. 뒤쪽.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자, 따라가자. 좋다. 살렸고, 3단! 아, 뒤쪽.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자, 따라가자. 좋다. 살렸고, 3단! 아,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예체능 멤버들이 끝까지 따라가서 공을 살리려 했거든요. 그렇죠. 완전하게 세 번에서 넘겨주진 못했지만은 공을 쫓아가는 진념만큼은 선수 못지 않습니다. 아까워. 무스테오가 됐고요. 김지원이 서브를 넣겠습니다. 살짝 넘어갑니다. 어렵게 들어 올렸고요. 곧바로 넘어갑니다. 경혜여 중에 찬스볼. 뒤쪽. 강타! 경혜여 중에 찬스볼. 뒤쪽. 강타! 잘 뜨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이 서비! 서비! 거기 레프트야, 레프트. 레프트 말고 레프트. 7대 5로 두 점을 앞서고 있는 경혜여 중입니다. 점 서브. 자, 점 서브. 아, 이시로 김지호의 서브에이스. 아, 서브다, 서브다. 네, 지원은 경혜우 중에 세터고요. 김지원, 다시 한번 서브를 넣겠습니다. 점수는 8대 5. 오만석의 리시브. 살려놨고, 학진의 각각. 살려놨고, 학진의 각각. 살려놨고, 학진의 각각. 나이 점. 받아줘야 돼. 네. 찬스가 아니야, 이거는. 네. 공이 어떤 방향으로 떨어지든 간에 어택라인 근처에 위치한다면 아,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거죠.
본타의 서브 짧게 들어왔습니다. 언더토스 왼쪽 스파이크! 언더토스 왼쪽 스파이크! 들어왔습니다. 자, 선수를 교체를 하네요. 송찬미 선수를 빼주고요. 11번의 최소미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교체돼 나간 송찬미 선수가 183cm, 지금 들어온 최소미 선수가 179cm예요. 자, 빠이 빠이 팀 빠이 팀 빠이 팀 수비 맞아 세이나 수비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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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오자마자 최소미의 서비스. 서브 좋아 서브 좋아 아이 서브 남아 누구 웬만하면 밑으로 받아 밑으로 위로 받으면 위험해 오케이 레프트 봐 레프트 자 리시브 해냈습니다. 왼쪽으로 합니다. 강타! 자 리시브 해냈습니다. 왼쪽으로 합니다. 강타! 내리꽂는 박진! 자 코스 이렇게 리시브만 된다면 그렇죠. 지금 요해이와 학진 이 두 세트와 공격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4점 차 추격합니다. 중앙점. 자, 중앙점. 자, 중앙점. 다시 한 번 블로킹 추가. 11대 5점 차. 자, 지금은 공격 코스를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블로킹 높아, 블로킹 높아. 높아, 높아. 하나, 하나. 높다, 이거. 높다, 이거. 한 격이네요. 네. 아~ 이제 한 점 차. 자 결국 경혜여 중에서 첫 번째 작전식에 한 요청입니다. 안돼 안돼 안돼. 자 지금 브로킹이 높잖아 그지. 네. 그러면 다니아 공격하면서 지금. 앞차만 계속 올려주고 있잖아. 그러면 네. 이동을 시키든지 은별이도 맞아. 은별이 쪽은 통하는데 다들 지금 높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 저기 되기 전에 정말 빨리 올라와야 돼. 네. 지금 어차피 서브 세게 넣는 거는 보내준다는 생각보다는 올려놓고 가야 된다고. 근데 뒤로 넘어가는 거 앞에 들어와 있다가 뒤로 넘어가는 거 토스받기 어렵잖아. 뒤에 있다가 들어가면서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둘 다. 둘 다. 지금 뒤쪽으로. 둘이가 같은 라인인데 한 사람이라도 앞에 들어가면 그 라인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 들어간다니까. 자 하나 둘 다 배구 좋아! 배구 좋아! 자 언더토스로 올라갑니다. 왼쪽 스파이크! 언더토스로 올라갑니다. 왼쪽 스파이크! 떨어집니다. 됐어. 조금, 네. 조금 빨라서 그래. 조금 빨라서. 천천히, 천천히. 하나, 하나, 하나. 자, 12대 10. 경혜여 중이 두 점의 간격을 안고 있습니다. 김세인의 서브. 자, 리시버 약간 흔들렸어요. 일단 넘겨냅니다. 이재윤. 다시 왼쪽으로. 스파이크! 살려라! 스파이크! 살려라! 살렸어요! 합진 강타! 합진 강타! 나이스! 점수는 13대 10. 오만석 받아냈고 왼쪽 빠르게 쾌구파! 받아냈고 왼쪽 빠르게 쾌구파! 안쪽입니다. 완벽하게 오만석 선수의 리시브를 시작을 해서 오타니 선수의 토스 마지막 학진까지
정말 딱 3박자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13대 11이 됐습니다. 야야 서브 좋아. 서브 좋아. 어렵게 살려냈고 직수! 어렵게 살려냈고 직수! 괜찮아 괜찮아. 자 지금은 공격을 시도할 때 철저하게 브로킹을 피해서 공을 틀어 때리는 모습. 자 이런 부분이 일반 선수들하고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이스 자, 1세트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뛰어났죠? 자, 뛰어났죠? 자,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경혜 여중의 1세트 세트 포인트.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언더터스 뒤쪽으로. 자, 높게 속구쳐 올랐습니다. 3단 넘겨야죠. 3단 넘어갑니다. 한미를 받고 점프. 받고 점프. 받고 점프. 상승. 떨어집니다. 결국 15대 12. 1세트는 경혜여중이 준비됐습니다. 아, 아까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봐봐, 지금 어차피 저쪽이 서브 세게 낸다 그랬잖아. 서브 리시브로 한 5점 준다 생각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내줘야 될 에러는 안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로만 해서 벌써 몇 점이야? 15점 게임인데. 그러니까 그런 에러를 줄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줘갖고 넘겨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브로킹으로 점수를 따자고. 네. 아니 근데 일단 줬지 마. 해볼만 한 거 같아. 해볼만 할 수 있어. 꼭 이겨야 돼. 야 리시브 한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배우 좋아! 상대팀 지금 브로킹이 몇 점 같아요? 높지? 네. 그러면 높으니까 플레이가 우리가 같이 높아지면 분명히 승산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가야 돼요. 그러면 공 높이를 좀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공을 정상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코트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넣어야 돼요.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오만석이 리시브 점프. 아, 좋아요. 자, 밀어넣기인데요. 살려냈습니다. 3단 넘어갑니다. 다시 오만석. 류헤이 살짝 뛰어왔는데요.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자, 붙여줘요. 스파이크 살려냈어요. 아, 됐어요. 점프. 한 개! 자, 연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첫 세트의 점수보다는 지금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끈끈한 지금 수비가 돋보였거든요. 네. 자, 이기자. 채팅 그쵸? 그쵸? 이번엔 길게. 자, 내려와서 올리죠. 연타로 강남 살렸어요. 3단 보내는 류헤이 높게 보냈습니다. 자, 부터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오픈! 자, 막혔어요. 조동혁. 지금은 조동혁 선수가 약간 욕심이 났습니다. 자, 그렇죠. 자기 앞에 것만 잡아. 점수 2대1입니다. 빠른 서브. 류헤이 왼쪽 강타.
여지 없습니다. 이거 네.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점수 3대 1입니다. 강남의 서브. 자,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아! 자, 예찬팀이 2세트에 초반에 승기를 잡다 보니까 네. 경유 중에 범실까지 좀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배구라 배구 경기의 흐름이라는 건데요. 아, 올라가다! 배구 중에! 욕심내서 에러만 안 하면 돼. 레터치나 이런 에러만 줄여. 경유 여중을 상대로 지금 2세트 넉점을 앞서고 있는 예찬팀입니다. 네. 욕심내서 에러만 하는데 강남이 너 멤버 체인지할 사람 있었으면 바로 뺐다 내가 지금. 자, 온다. 점수는 5대 2 석점차. 자, 온다. 받아 이렇게 편안하게. 오만석. 자, 오글쭈글 했고요. 수비가 됩니다. 네트에 붙어오는데요. 연결합니다. 지금은 한미래의 재치는 플레이. 갑작스러운, 변칙스러운 상황이 된 데뷔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아직 약속에 의한 콜플레이 같은 이런 움직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자, 집중! 자, 어렵게 리시브를 했습니다. 중앙점 이재윤! 자, 성공득점! 자, 보니까 이재훈 선수도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재훈 선수예요. 정말 타고난 센터 몸입니다. 네. 브루킹, 브루킹! 아. 아니 그런 서브가 있어? 와. 나 오른쪽으로. 그치. 다시 한번 오만석의 서브. 왼쪽으로 갑니다. 막아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심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파이팅. 유경아, 천천히 들어가. 야, 너 좀 안 돼. 네. 알았어. 자, 바운드 맞고 튀었습니다. 백토스. 조동혁 연타로 수비가 됐습니다. 이번엔 뒤쪽으로 강타. 이번엔 뒤쪽으로 강타! 잘 끌었어요. 끌어냅니다. 송정리의 네. 득점. 정영 자, 8대 4. 그렇지만 예체능 팀이 현재 넉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흐름 주면 안 돼. 하나. 서브! 서브가 맞고 떨어집니다. 자, 이런 네트에 맞고 굴절이 돼서 서브가 들어오는 볼은 어택라인 선상에 있는 선수들이 준비를 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네. 좋아, 괜찮아. 심착하게. 야, 무너지면 안 돼. 좋아. 야. 각자. 자, 짧게. 백토스. 아,
스파이크 높아요? 어택 커버가 됐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스파이크! 강호동의 헤이그! 스파이크! 강호동의 헤이그! 이재윤 주고 최다리 류혜인! 받아냅니다. 랠리가 되고 있네요. 다시 주강 쪽! 스파이크! 뉴욕으로 뒤에 됐습니다. 백토스! 조동혁! 아, 조동혁! 자, 살려냈어요. 건너왔고요. 합진! 류혜인! 합진! 지금 유효 블로킹이 잘 되고 있었는데 네. 이 유효 블로킹이 사실 공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렇죠. 자, 굉장히 끈끈한 랠리 그리고 시원한 마무리. 수비 준비만 하면 다 돼. 아까 재현아 똑같이 따라오지 말고. 지금도 타이밍이 빨라. 더 늦게 떠야 돼. 하나, 둘, 셋, 넷에 떠야 돼. 11대 6입니다. 좋다, 이 서브. 좋아, 좋아. 자, 어렵게 리시브를 했고요. 곧바로 넘겼습니다. 자, 애매해요. 넘겨야죠. 3단 넘겼습니다. 다시 경유 중인 찬스볼. 왼쪽. 업샷. 자, 3단 넘어왔어요. 업샷. 자, 3단 넘어왔어요. 요헤이. 약간 서둘렀네요. 다시 중앙 쪽. 스파이크. 11대 8 석점차. 서브! 아이 서브! 강남 흔들려요! 결국 서브 에이스로! 공이 왜 딜로 가지? 잡아갖고 밀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탁 쳐갖고 대놔 올려놔 어. 공 오는 스피드가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밀릴 거 아니야. 당연히 뒤로 나가서 탁 쳐놔야지. 쳐놔서. 오케이. 여기. 지금 일단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 요새는. 지금 박진이한테 몇 기회 줘야 돼. 박진 믿고 오니까. 오케이. 자, 배우 좋아! 배우 좋아! 자, 11대 9야. 저 집중하자고, 알았지? 네! 경희! 자, 점수는 12대 9. 짧게! 재현이 앞에! 자, 뒤쪽이고요. 대각선 받아냈습니다. 류혜이 점프토스! 합진! 예체능 팀이 현재 넉점의 간격을 갖고 있고요. 계속해서 학진이 서브를 넣겠습니다. 자, 들어 올렸습니다. 살짝 뛰어넣고 강타! 자, 면적은 제일 넓은데요. 그쪽이 가장 구멍이 커 보입니다. 점수는 13대 12 됐습니다. 자, 뛰어놓고요. 류혜이 중앙 쪽 성공! 이재윤! 자, 강한 스파이크. 팔 근육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예체능 팀의 2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나갑니다. 나갑니다. 자, 방금 득점 내고 이세 선수가 너무 지금 업됐어요. 아, 그렇죠.
여전히 운동대 대구단의 2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강남. 아, 이번에 잘했어요. 요헤이. 조동혁. 조동혁. 강남. 아, 이번에 잘했어요. 요헤이. 조동혁. 조동혁. 축하합니다. 좋아. 사실 우리 동네 배구단이 처음 출발을 할 때 자칫 합진만의 원맨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자, 수비에서 오만석 선수, 또 토스에서 류해 선수, 공격에서 합진, 조동혁, 이재용, 또 브로킹, 네 명의 선수가 브로킹 참여까지, 또 조카 선수도 뒤에서 거들어줄 수 있는 연결까지. 아, 정말 괜찮습니다. 아, 형 마지막에 으악! 어, 진짜로. 멋있어. 봐, 자신있게 하면 돼. 그냥. 지금 다 좋아. 보통, 아까 그 수비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라니까, 딱. 그래, 그런 거. 예. 네, 거기서 점수 확 벌렸잖아요. 네. 그거 하나가 큰 거예요. 기본이야, 기본. 에러. 에러만 줄이면 돼, 에러. 아, 우리 할 만해. 이길 수 있어.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나 말해주면 이제부터 정신이 싼 것 같아. 그래, 그래. 네. 아. 이거 마지막 아니야? 마지막 세트야, 마지막 세트. 해보자. 해보자. 자, 배우 좋아! 배우 좋아! 배구! 사랑! 자, 이제 1대1이야. 더 집중해서 해줘야 돼, 알았지? 네. 뭐가 지금 안 되면 누굴 못 잡는 것 같아? 박혜준. 레프트 누구? 박혜준. 박혜준. 어, 잡아야 돼. 근데 너네가 지금 저 선수보다 점프가 어때? 났는데 너네가 먼저 떠버리면 어떻게 돼? 너네 내려올 때 공이 지나온다고. 천천히 뛰어야 돼. 천천히 뛰어야 올라가면서 맞아야 바운드라도 된다고. 알았지? 네. 자. 경희! 아! 다 잘해요. 깜짝 놀랐어. 안석영 캐치 진짜. 와, 나이스. 포터 화이팅! 자, 다음 거 준비. 들어가라니까 자꾸 나오지 마. 세인아. 예치해. 앞에. 자, 브로킹. 막혔고요. 두 번째 시도. 밀었습니다. 다시 막혔고요. 찬스, 찬스. 자, 넘어갑니다. 찬스 볼이에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자, 힘을 봐서 자, 배우 좋아! 자, 세 명의 브로커가 참여를 했지만, 역시 학진 선수. 아, 남다른 각을 가지고 있네요. 윤아가 솔로 가봐봐. 세니어로. 야,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미친! 어서오, 나이스 캐치! 자, 중앙 쪽입니다. 자, 다시 막아냈고요. 어택 커버가 됐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스파이크! 조동용 4개! 아, 이게... 자, 브로킹 4개! 아, 지금 브로킹이 완벽했어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네, 스트레이트. 괜찮아. 그렇지. 레프트, 레프트, 센터! 아, 네! 밀려! 네! 밀려! 하나, 한 번! 밀려! 하나, 한 번! 거기야, 거기. 브로킹, 브로킹 사이 빠지는 거야. 아. 집중력 쌓아야 돼, 집중력. 형, 집중력. 앞에 갖다 대. 오케이. 자. 응, 동혁아 딱 두 개다잉. 낮춰서, 낮춰서. 오케이. 네 자리, 다시.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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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자, 강남 어렵게 들어올렸어요. 조동혁 가볍게 밀어넣기. 선수를 엉켰습니다. 오른쪽 연타 처리. 강남 들어올 때 학진 오픈 연타. 지금 브로킹으로 안 때리잖아. 아, 학진 선수가 웬만큼만 올라오면 지금 다 책임져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면적이 강호동 선수가 조금만 좁았었어도 아 이거 아웃 나갈 수 있었던 볼이에요. 서브! 레프트 레프트 센터 고정 서브! 자 리시브 잘 됐어요. 뒤쪽으로 조동현 스파이크! 수비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오픈! 뭐야 지금 좀 천천히 들어. 지금도 좀 빠른 거야. 공격할 때. 니도 훔쳐 주고. 거의 패드가 때리네. 거의 난이야. 찬스다 찬스. 찬스. 앞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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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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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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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우. 다음이 다음. 강남이 형 안석이 형 마이사이 나왔어. 응. 마이사이 먼저 보자. 자 소리 소리 소리. 마이서브. 네 맡기라. 찬스야. 마이서브. 마이서브. 아. 오. 마이서브. 아. 오. 서브가 센 거야, 서브가 센 거. 자, 지금까지 경혜여중 선수들이 서브를 많이 코스를 보고 때려줬는데 지금은 스피드를 내고 강하게 때려주고 있거든요. 자, 해, 해, 할 수 있어. 자, 강남. 낮은 자세. 참아다 때립니다. 자, 살려냈어요. 김지훈, 어느 토스. 스파이크! 초시보! 또다시 막아냅니다. 나이 만산의 배구에 눈을 떴습니다. 나하나 잘했어. 강남 너무 잘해. 강남에. 어, 파이팅. 자 그쪽으로 못 가죠. 자. 괜찮아, 괜찮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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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집중, 집중. 그래, 내가 가고 있어. 서브. 에이, 서브. 랩트, 랩트. 아웃. 아웃. 랩트, 랩트.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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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트, 랩트. 미안해, 미안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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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자, 두 개야, 두 개. 괜찮아. 두 개, 두 개. 자, 우리 브로킹 하면 돼. 브로킹 하면 점수 올라간다고. 자, 어디로 갈까요? 조동혁 쪽입니다. 조동혁! 그렇지. 나가냈어요! 맞아, 나 뒤로 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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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웃! 뒤로 뒤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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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빨리 들어가. 자, 자, 자.
나은아, 그걸 맞추는 게 아니고. 괜찮아요. 이제 한 점 차입니다. 네. 점수는 8대 7. 자리 좀 흔들려요. 연타로 넘겼습니다. 조동현. 동점 갈까요? 스타이크! 자, 경혜 씨 오늘 완벽한 처음의 브로킹이었습니다. 어, 나왔어. 자, 수비, 크로스비. 피가. 하나, 좋아. 자, 리시브 잘 됐고요. 뒤쪽으로 조동혁 스파이크! 어택커버 류헤이. 박진 달려듭니다! 블로킹을 이용하는데요. 아, 어택 커버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 배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스, 찬스. 네. 점수는 9대 8. 서브는 이재윤. 키치! 야! 됐어, 됐어.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네. 왼쪽 가죠? 연타로 보냈습니다.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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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와! 강남아! 그냥 잡아야지 않겠어. 강남아, 네가 잡아야지 앞에서. 네가 받아줘. 내가 받아.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누구야, 나이스.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서브! 아! 아, 형! 가서! 네. 그래, 뒤에서 안 헷갈려. 어, 바로, 바로. 어, 딱 이렇게. 오케이, 잘했어, 바로. 너무,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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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위로 지나가는 거, 손에 힘주고 탁 쳐놓으면, 쳐만 놓으면은 올려준다고. 다음 사람은 무조건 커버가 들어가게 돼있기 때문에 그냥 올려만 놓고. 안쪽으로 당겨서 하고, 네. 만석이가 더 당겨가지고 패치 좀 해주고.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배구 좋아. 배구 좋아. 배구 좋아. 하진도 하나 수비 받았고, 그지? 브로킹 하나 했고. 네. 이게 분위기가 올라간다고. 네. 아, 지금 타이밍 잡히니까 저기도 지금 체력이 달릴 수도 있단 말이야. 알았어? 네. 자, 우리 지금 작전은 학진한테 서브 다 치는 거야. 알았어? 네. 오케이. 강해! 작지게 살렸어요. 어렵게 들어 올렸고요. 순간 넘겼습니다. 경혜 중에 찬스 볼. 내려와서 왼쪽으로 스파이크! 자, 누구 잡아야 돼? 누구 잡아야 돼? 누구 잡아 앞에 봐. 자, 하나 쪽에 잡으면 됩니다. 자, 12대 8이 됐습니다. 넉 점 차고요. 나가다! 누가 네. 돌린대? 서브! 네. 아! 박진이 받고. 그리고 때립니다! 이렇게 연결만 되면 네. 사실 전혀 걱정이 없는데요. 그렇죠.
어, 승부해야 돼. 서브. 자, 잡아, 잡아. 따를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자, 감긴다. 보고. 그치, 그치, 그치. 류헤이 스파이크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리 넓게. 자, 서브 잘 됐어요. 찰스. 공격 못하죠. 네. 3단 넘어갑니다. 자, 자, 집중, 집중. 자, 집중, 우리도 집중. 야, 썸 찬스, 썸 찬스, 찬스. 피치! 오타니. 자, 자, 헌터입니다. 가봐. 중앙쪽이죠. 스파이크! 막혔어요. 자, 두 번째 시도. 다시! 자. 조동욱 선수가 인상적인 활약을 많이 펼쳤거든요. 네. 자, 조동욱 선수! 야, 다시 넘어오는 거 봐. 전이 준비 넘어오는 거 봐. 찬스 다시 라이서브야. 아, 썸 좋았고요. 자, 들어 올렸습니다. 중앙 쪽 한타. 뒤에 뒤에. 예. 이제는 양방에는 이제 너무 멀리 왔어. 이기자. 빼고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바로, 바로. 13대 13. 이제 두 팀은 같은 선상에 서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리시브하는 쪽이 지금 점수에선 유리한데. 아! 야! 아! 괜찮아, 괜찮아. 돌리면 돼. 돌리면 돼. 듀스 가면 돼. 돌리면 돼. 괜찮아, 하나. 하나 하면 돼. 에이! 경여 중에 매치 포인트. 하나면 돼, 하나면 돼. 다시 강남의 가운데로 가. 마속으로 가. 땡겨. 무조건 네가 패치해. 이번에 사이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속 터지세요. 외지원 하긴 한데. 하나, 하나, 하나. 사바스니. 내 서브. 내 서브. 자, 서브 코스가 빠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망할 거기 쏠 거 아닌 것 같아. 우리 가는 거 봤잖아. 네. 어. 맛이 좋아! 맛이 좋아! 맛이 좋아! 맛이 좋아! 맛이 좋아! 우리 동네 배구단 공식 첫 대결! 오늘의 우승팀은 경희 여중입니다! 먼저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님 우승 소감 듣겠습니다. 우리 동네 예체능 와가지고 좋은 경험을 쌓아줘서 일단 되게 좋았고요. 예체능 팀 공식 첫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임선희 감독님도 뭐 승리를 가져오려고 최선을 다하셨지만 예,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소감 듣겠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희망을 또 봤고요. 경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고 우리 경혜여중 선수들 최선을 다해준 모습에 또 박수 쳐주고 싶고 흐뭇합니다, 저는. 자, 우리 동네 배구단 공식 첫 경기 승리를 가져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고 성장이라는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활밤의 각본없는 드라마 우리 동네 예체능! 이제 팀워크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목욕탕을 왔어요. 우동네 배구단의 두 번째 공식 경기입니다. 나인브릿지 어머니 배구단과의 맞대결입니다. 어머니도 나와서 나인브릿지 화이팅! 그렇습니다. 대가 스파이크 선거! 야, 잘 되네요. 중앙 선거! 다시 강타! 감사합니다. 좋다, 이기! 웃음을 쏟으시네요. 자,